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건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지난주 이번 주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불변의 법칙. Uh, same as ever 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다. 어, 이책의 저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바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바뀌는 것을 신경 써야죠.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적응하지 못한다면 아마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놓친다면 바뀌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놓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까 레거시라고 했던 유산,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잘못하면 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변의 법칙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 나름 이 저자가 밝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물론 한계가 있어요. 어, 뭐 이분이 저자가 크리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 부활입니다. 아,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전에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젊은 나이에 죄송하지만 죽음이 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아,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사랑한 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이 세상에는 온갖 생명만 있고 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죽음의 존재를 맞이하게 되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이냐 선한 자의 부활이냐 악한 자의 부활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죽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침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최근에 모스크바 테러 사건도 보셨죠? 그 테러범을 잡아다가 또 고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서로 테러하며 죽이는 이 악한 세상, 분명 선한 모습이 있고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 the whole creation,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자연 세계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즉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죠. 아파해서 어, 오랜도록 투병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존합니다.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이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궁유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사역하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 아, 죄송합니다. 바디메오가 눈먼자였는데, 이런 외침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해요.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아,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어, 결박에서 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의 어, 삶을 이 육신을 어, 제물로 삼아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망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건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꼭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레위기에서 제사에서 이 양에게 안수를 하면 양이 죽죠 우리 대신에 죽습니다 사람 대신에 죽어요 그런데 양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은 채로 그냥 가는 거죠 제물로 바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사망의 역사가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이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 제가 미국에 살때 일인데, 월세를 살던 이 집에서 이 부엌에서 수도가 터졌습니다. 이 정수기 있었던 이 어댑터가 터지면서 물이 터진 거예요.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없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네 시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더니 이 2층 아파트가 다 물이 잠긴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아래층에 어, 어떤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한국분이 아니고 흑인 아저씨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그 집까지 다 피해가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분께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터져서 그런 거라고 제가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집과 1층까지 모두 다 수리를 다시 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 바닥부터 다 드러내고 카펫도 갈고 페인트 다시 하고 또 썩었던 부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수만 벌의 청구서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당시에 아직 학교 졸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아파트를 계약할 때 무조건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손해보험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돈을 내야만 했던 거야. 제가 그것을 잊고 있다가, 아, 손해보험이 들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수만 벌의 그 모든 비용이 다 누가 된 거예요? 보험회사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집은 다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카페트에다가, 페인트에다가, 정말 새 집과 같은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갚았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죠? 자, 골로대에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찾아와서 이거 갚아야지라고 하면 그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야. 다 갚았습니다. 저 대신 보험회사에서 다 이것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내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둘째 사망 우리가 다시는 그 이후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이것이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려도 주서 15장 21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멸하여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비유로 열매에 들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차 그 완전한 추수의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죄의 옛 시대와 부활의 새 시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자를 지금도 역사하셔서 고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자가 낫는 일들이 있어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22절의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불변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다른 거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에 과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20절에 누가 부활을 얻게 되느냐? 잠든 사람들.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심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패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혹은 불태워질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로 믿고, 따르고, 내 마음의 왕으로, 구세주로 모신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껍지만, 사실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겁니다. 처음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게 창세기 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로 된 새로운 세상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죽은 자는 다시 몸에 부활, 새로운 몸의 부활을 얻게 되고 또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어 작년과 올해에도 많은 장례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아마 젊은이교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그 아픔. 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평생토록 함께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시게 돼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수 있는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따다고는 천국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한 교회에서 1977년입니다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러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자로 나가시라고 개척교를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갈 때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헝금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여자 권사님의 남편분이 해외에서 당시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참 재정적으로 풍족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18살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엄마 아빠에게 졸은 거예요. 뭘 졸랐냐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 당시에 뭐 오토바이가 유행했는지 오토바이를 전달하고 막 졸랐어요. 안 돼, 안돼 하다가 18살에 거의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 사주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오토바이를 타고 탁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랑한 자녀를 먼저 보낸다 하는 것은 이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한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셨나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에 부딪치지 않도록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이 권사님께서 매일매일 눈물로 사셨다고 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아들이 살아 있는 거야. 아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너무 신나게. 어, 지내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느낌에 천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권사님께 아들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죠 그러나 이제 아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꽉 깼어요 이게 꿈인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꿈 중에 너무 분명한 꿈 같은 게 있죠 잊을 수 없는 꿈이 있고 꼭 실제 같은 꿈이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은 꿈을 꾼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 아들이 그 낙원에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다시는 그날 이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당시에, 1917년 당시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지금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을 그 교회 개척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화성시에 정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죽음의 권세가 아들을 사로잡고 그 가정마저도 확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과 그 가정을 다 사로잡을 수는 없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시대 여정이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중첩된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이 권선이 만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이 낙원에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이 들자. 사망권세가 떠나가고 이 권사님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부모님도 셋째 딸을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아픔을 이기셨습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까 봤더니 역시 동일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을 먼저 데려가셔서 그 주의 품에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 우리에게 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면서 우리도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또 하나의 말씀이 보면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에. 자,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왜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취업 준비할 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이 집사님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다섯 살 때부터. 근육병의 일종인데 이 진행성 근이 영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병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나중에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희귀 병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명석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내가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는 없지.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가 컴퓨터를 참 좋아하지만 신앙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시켜 주세요, 아빠. 그래가지고 그거 아빠가 그 아들 입술에 왔던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믿음이 있던 친구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고 졸업을 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무 살을 넘어가고 서른 살이 넘어가고 원래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른이 넘어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져요. 어느날 그가 그 아들이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치열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다른 박질할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병으로 말미암아 병이 빼어사간 것들을 대신하여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당한 자들만이 볼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입니다.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또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계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그가 기록해 두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몸은 약해지고, 비록 육신은 점점 정말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른 살이 좀 넘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너의 아들이 의식 불명에 빠질 거야. 정말 서른이 좀 넘었을 때 의식 불명에 빠집니다. 7년 8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2월 중순에 서른아홉의 나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 장례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참여하여 성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 장례식에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눈물, 아픔. 근데 동시에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너무나 아타까운 일이고 슬퍼할 일인데, 그런데 그 부모님들과 또 함께 참여한 것들이 동시에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기뻤을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일기를 쓰셨어. 나중에 이것이 그 이수동에 이렇게 추천 일기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2024년 2월 17일 아들이 의식불명 7년 8개월 만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육신의 부모 것들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부모님께서 7년 8개월을 의식 없는 아들을 그렇게 매일 씻기고,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말씀 들려주고, 의식은 없지만 영혼은 깨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며 찬양하며 기도해 주며, 7년 8개월 꼬박 매일마다 그 아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볼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기에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아들을 근육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낡은 옷을 벗어 버리듯이 장차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더딛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들의 약하고 병든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내 되시는 그 어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비슷한 겁니다. 무슨 환상이었냐면 아들이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밝고 기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프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이 주인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음 들려는 음성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여라.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 기뻐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고백하기를 아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클수록 주님이 계신 그 천국, 내 아들이 있는 그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아들에게 너희 아들이 그의 삶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른아홉이라는 그 인생이 짧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아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짧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과 눈물의 그장래 마지막 천국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를 뭐 하다 보면, 야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빚을 안고 정말 한 달에 수천만의 이자를 내야 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투병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는 또한 그런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한 그런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암투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불평과 원망이 충분히 있을만 하잖아요. 욕도 원망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표현들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에는 감사와 찬양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썩어진 이 깨어진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완전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세월을 하루하루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어떤 레거시를 남기려고 물론 레거시를 남길 수 있죠.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는 보게 근원이야. 너의 이름을 높여 줄 거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높여 주셨고 아브라함에 영원한 생명 주셔서 사실 지금도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다 지금에 살아 있어서 우리를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에 부어질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자리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느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구삼돌의 최용수 형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간증하실 때, 우리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 삶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혼남면 어떡하지? 무시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많이 두려워져서 도망치고 피하고 변명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에 좌절을 겪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전 방안에만 살아서 방안에서만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안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었는데, 도무지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었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살았던 터라,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는 길도 무척 멀었습니다. 심리 상담소를 상담소를 향하여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도 상담소에서의 상담도 저를 그 방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을 감는 게 무서워서 기절하듯 잠들기 위해 24시간 이상 깨어있다 잠드는 제 삶을 살아있는데 죽고 싶었던 그 죽어있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보다 못한 누나의 강력한 권유로 전 처음 교회를 나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처음 교회에 간 저의 손엔 성경이 아닌 추리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방을 나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있던 추리소설책은 성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교회를 다니던 도중 주님은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로 저를 부르셨고 거기서 저에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하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겨,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날 저 무척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보며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이 떠올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니 죽었던 저희 은둔의 삶은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교회에 봉사하며 가정에서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가득했던 두려움이란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셨고, 겁쟁이 는 저를 고향에서 떠나 이 서울에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한 겁쟁이를 서울로 불러올려, 불러올려,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한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젊은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주님은 제 안에 있던 나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던 생각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주님이 저에게 젊은이 교회의 용인들과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달란트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실패했던 저에게 달란트가 많다는 그 말씀은 저를 확실히 바뀌게 해 주셨습니다. 난할수 없다는 생각보다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젊은 이 교회에 영인 분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지 벌써 7년이 다돼 갑니다. 7년 전방 안에 있던 저를 꺼내 주시고, 꿈만 갔던, 아니, 꿈에서조차 바라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이렇게 죽었던 저의 삶을 부활시켜주신 부활의 주님, 앞으로도 믿음의 길 위에서도 항상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용수 형제 아, 주님께서 그어둠 방에서 불러 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세워 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저희 아내 역사하고 우리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낭망에 빠져서 더 이상 살수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용수 형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담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의 곁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언제 두려웠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완전히 연합된 바로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성찬을 받는 가운데 분명하게 누려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